Hey guys,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체코즈입니다. 제가 이번에 제주살이를 하면서 집을 복층으로 옮겼어요. 그래서 한 달 살이용 집을 구했는데 오늘은 이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그냥 여러 가지 브이로그를 찍겠습니다. 안녕. 이 집에 진짜 가장 좋은 점 이렇게 고양이들이 이렇게 와. 그 담배야, 그 담배 냄새 맡지 마. 담배를 이렇게 버려놨냐 이게. 잠깐만 담배는 버리자. 오늘 쉬는 날이라서 고양이 밥을 좀 사다 주겠습니다. 아, 여기까지 따라왔어? 금방 올게. 안녕. 똑같은 건가요? 네. 네. 제가 이 집을 고른 이유가 이렇게 바다 앞에 바로 있는 집이고요. 복층이라는 그런 매력도 솔직히 있었고요. 되게 힐링할 수 있는 이런 느낌의 그냥 집이 더 좋았습니다. 저는 여기 땅 따먹기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. 그리고 이제 제가 집을 저희 2층 집을 소개하겠습니다. 1인 3주택자 요렇게 돼 있습니다. 저희 집은 보통 이제 여기 앉아서 이제 제가 뭐 편집을 하거나 공부를 하지 않지 편집을 하는 곳이고, 이제 2층은 여기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서 요런 구조로 이제 돼 있습니다. 침대. 보통 이제 이렇게 앉아가지고 또 밖을 바라보면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또 책을 읽는. 이제 워낙 제가 또 시끄럽고 음악 있고 공부도 있으니까 좀 약간 이런 식으로 쉬는 날에 좀 평화롭게 보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료값이 비싸니까 하루에 한 캔씩. 너 손 때리지 마. 얘 나 때린다고. 때리지 마. 애기라서 잘 몰라. 막 때려 나를. 때리면 안 돼. 할 테면 아파. 그래. 물지 마. 이봐 또 물려고 그러지. 또 물려고. 있어. 뭐 있어? 올라. 자. 이쪽. 있지? 자. 아니 그거 말고 이거. 자. 먹어줄까? 자. 너도 먹어. 나 시켜. 그거 너무 많이 먹어. 안 좋아 너네. 아니야. 이런 자전거는 처음 사봐가지고 이걸 어떻게 조립해야 될지 아예 감이 안 오는데. 전혀 모르겠는데. 일단 이 자전거를 삼직선에서 펴야 될 것 같으니까 펴봅시다. 이렇게 펴고 일단 오케이 폈다. 그 다음에 얘가 당연히 꼽히겠지 여기. 그렇지. 얘가 꽂았다. 그렇지. 오케이. 그 다음에 꼽아. 그 다음에 얘를 쪼우겠지? 닫아. 자, 가자 고양이들아.
가자 고양이들아. 나도 엄마 가자. 얘들아 가자. 슬기야 가자. 슬기야 가자. 나를 따라라. 가자 얘들아 가자. 슬기야 킹들, 어,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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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너네 밥인 줄 알고 왔지. 자, 빨리는 이렇게 집에서 이 바다 쪽으로 걷다 보면은 오른쪽에 이 뭔가 용도가 의심스러운 이런 게 있습니다. 여기 비 오면 고양이들 여기 살던데 여기도 있나 싶은 고양이들? 오늘은 없나? 여기가 이제 빨래 하는데. 바다를 보면서 걸을 수 있는 집 앞에만 나와도 한가롭게 뭔가 여유를 즐길 수 있는. 아니 놀래라. 아니, 강아지도 있었네? 너는 왜 여기 숨어있니? 넌 크다 애가 좀. 머리가 내만한데? 넌 머리가 형 머리 크기랑 거의 비슷한데? 그지? 냄새가 좀 나네? 씻었니? 네, 이제 저는 빨래하고 왔고요.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저녁에는 이렇게 저는 귤 까먹고 뭐 할 일 있으면 할 일 하고 이렇게 지냅니다. 네, 보통 저는 이렇게 쉬는 날 뭐 밖에도 놀러 많이 가지만 이렇게 집에서 보내는 날도 많고요. 새로 이사 온 집에서 이렇게 한번 브이로그를 찍어봤습니다. 오늘 이렇게 제주도 판달사리의 첫 시작 새집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빠이. 고양이 밥.